울진군 평해의용소방대에서는 지난 2일 소화기 30개를 재래시장 상인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27명으로 구성된 평해의용소방대는 지역 봉사단체로 재난 상황 시 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사랑의 소화기를 전달했습니다. 사랑의 소화기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탁하였고,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사용 효과를 높였습니다. 방영석 평해읍장은 코로나19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마음이 닿길 바라며, 찾아가는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평해 의용소방대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.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